안녕하세요, 효규입니다. 하이 효규, 꿈의 로비. 엄마랑 언니랑 같이 찜질방 하기로 했어요. 여기는 신촌에 있는 포토 한방랜드고요. 여기에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가래떡도 구워 먹을 거예요. 끝났고요. 2층, 2층. 여기가 2층이구나. 일단 라면도 먹어야 되고, 고구마도 먹어야 되고, 가래떡도 먹어야 되고, 계란도 먹어야 되는데 비빔밥 시킬 수 있을까? 그럼 안 해. 더 많이 먹고 싶어요. 안돼서 비빔밥을 하나 먹어야겠어. 짠! 고기! 비빔밥! 찜질방이 왜 이렇게 맛있어? 아니 고기 질이 꽤 괜찮아. 그래? 찜질방 안에 있는 특성상 약간 놀이공원 안에 있는 식당처럼 맛은 그저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고기 질도 꽤 괜찮고 비빔밥도 웬만한 식당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쌈장 올리고요. 이번에는 목살. 맛있어. 비빔밥도 시금치에다가 당근에다가 고기에다가 꽤 괜찮아 진짜로. 아까 고등어 먹으니까 고등어도 되게 괜찮아. 너무 맛있어. 비빔밥에 그리고 단 고기가 있어요. 원래는 보통 고기 간 거 잘 안 넣어주나. 진짜 괜찮아. 와. 숯불 향도 장난 아니야. 이제 이따가는 우리가 이 숯불에 몸을 질지겠대. 찜질방에서 숯불고기 아니야. 쌈무나 양파나 화채도 식감이 아니라 직접 만드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사이다 먹을래? 딱 계란 먹을 때 먹어야죠. 지금도 먹고 싶은데? 숯불 마늘. 재밌는데? 비빔밥을 제가 그 전에 되게 쓰니까 아 얘는 엄마 다 익었어 그냥 먹었네. 고구마랑 식혜랑 가래떡을 계란이랑 그냥 가래떡이 하나 늘어난 것 뿐이잖아. 고구마랑 가래떡이랑 계란이랑 식혜랑 아메리카노 먹을까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품목이 하나씩 늘어나는데? 생각만 해. 생각할지 품목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잖아. 일단 그걸 먼저 먹어야 돼. 그리고 배 꺼지면은 스낵 코너도 가야 돼. 꺼지는 시간을 저에게 주시는 거 맞죠? 본인이 노력하셔야죠. 시간을 더 기다려주지 않아요. 본인의 몸을 노력하셔야지. 돈 넣어야 되네. 고구마 냄새가 나는데 어디 있는 겨? 저기 있네 고구마. 조심하네. 어 주어 형.
어 너무 추운데 어머 얼어 죽어버려요. 아우 얘야 죽을 것. 아 저기서 구워야 되네. 그렇구나. 여기 숯가마가 여기 있긴 하네. 아. 왜 이렇게 춥지? 발 아 미세우구나. 발 조심해요. 진짜 발 부딪히면 되는 사망이다 바로. 배 아플 듯. 추워 죽겠지만 얼음 냉커피를 시키겠습니다. 라면도 한 개 먹을까? 아 칸초 먹을까?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고구마 3개, 가래떡 하나, 식혜 2개, 커피 하나. 어떤 것은 따뜻하고 어떤 것은 차가워. 냉골이야. 여기 따뜻해 지금. 여기 뭐야? 여기 냉골이야. 여기 따뜻해. 여기 냉골. 안 돼. 주문을 하려면 결국 냉골로. 이건 감자갑이요. 엄마 고구마 먹을게요. 감자 먹을게요. 고구마를 좋아하는 스타일. 고구마 큰 걸로 3개 골랐어요. 아니 이거 냉동이야? 어머 이거 냉동이네. 아니 이거 먹으면 나 빨간색 유난이야. 근데 식혜 하나 먹는다. 얼음검. 얼음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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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누가 누구 건지 어떻게 알지? 그니까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두 개의 구멍 이건 제 고구마여요. 날카로운 가시 이건 제 거여요. 하지만 누가 훔쳐간다면 이 모든 수건 없어지겠지. 잘 가라 고구마여. 엄마 거도 날카로운 가시로 만들었어. 날카로운 가시 날카로운 가시가 나쁜 디비디오로 버뜨러 버뜨러 이것 잘 뒤집고 있어? 응, 한번 뒤집었어. 오케이. 뒤집고 고구마도? 응. 언니 거 은박지를 3단으로 본 손실. 집에 막 고구마 아, 내 은박지. 그런 감성. 짜증나게 하지 마.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되게 특이하다. G7인가? 그치? 그거지. 원두탄 거지. 여기 쓰니까 좀 뜨거워. 뭐 등짝은 차가 냉골인데 얼굴은 그저 뜨거워요. 뜨거워. 고구마를 까는 힘? 짐은 잃은 손? 아니, 먹고자 하는 의지. 그래, 나 사진 보고 잘 먹어. 얼른 나의 지문이 닳기 전에. 나 웃겨서 못 찍었어. 어서요. 가만히 좀 있어. 따뜻하다. 어 추운데도 너무 춥다. 빨리 좋은 자리를 안내해라. 어 여기 냉골이야. 안돼. 아, 하지만 자리가 없어. 꿀 찍어 먹겠다. 속속아 이거. 따뜻해. 적장에 대가리를 내왔습니다. 야, 뭐 얘기하면 잘 봐요? 언니? 존재. 갈등은 그냥 그 쫀득쫀득한 식감만 먹는 거지. 겉에는 완전 코팅됐고요. 속에는 쫄깃쫄깃쫀득해요. 안 죽는다고? 엄마 이거 맛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이 자꾸 아깝다 하더라. 아 진짜 죽인다 진짜. 한 번만 용서해주시죠.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이게 모르고 봤어야지 알고 봤어. 아니 그리고 색깔도 뭐가 아프다니까? 아 나 왜 이렇게 포커페이스가 안 되잖아. 언니가 얼마나 빨리 생각하니까 너무 웃겨서 웃어버렸어. 몰래 했어야 됐는데 아 웃겨 죽겠네요. 상상만으로도 너무 웃겨. 이제 얘가 손 이렇게만 해도 인정. 정말 닮은 사람인가? 여기서 이가 펼쳐지는 얼굴에 삼복복한 사람. 저기 써있었거든요. 이곳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므로 본인 스스로 조심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꼭 보호자와 같이 다니시라고? 다양한 사람들 다 저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다 저런 배불러. 근데 근데
나 진짜 웃겨서 못하겠네. 그 진짜 거의 무궁화야. 심지가 거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예요. 다시 내가 말해줄게. 너무 무서워서. 진짜 졸이네. 사진 산 맞지? 이게 맞는 것보다 맞는다는 생각이 더 두려워. 아! 매실차도요. 12,500원. 그리고 또 한쪽 한쪽. 빨간. 이것도. 알소리예요. 예. 한쪽 한쪽 야야야 아아아 예. 아빠 이거 아저씨로 쓰던 거 기억 생각났다. 매실차 매실차. 엄마 저기 가방에서 계란 하나. 아 계란 빨리 줘봐. 전화하는 거 아니야 진짜. 웃겨서 못했네. 웃겨서 입 빠졌어. 엄마 진짜 아까 그 찜질방에서 부쳐대서 나왔다가 이것도 신맛을 못 느끼고. 엄마 그거 어떤 것도 못 느껴. 엄마 부쳐대서 나왔어요. 아까 찜질방 갔다가. 또 했어. 왜 이렇게 안 가시는데 여기는? 그 언니 대가리에 기운을 갖지 않아서. 됐어. 뿅. 왕뚜껑. 라면 진짜 완전 잘 골랐다. 최고의 좋아. 상상해 좋아. 최고의 3대전. 아무리 찜질방에 왔어도 이런 플라스틱 물병에 먹지 않으면 찜질방 오는 기분이 안 나. 반드시 이거여야 돼. 어제 블로그 보니까 외국인들도 진짜 많이 오다더라. 아 여기 그런 로망이 있나 봐. 한국의 포장마차랑 한국의 찜질방 이런 거. 이제 땀을 쭉 빼러 가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럴 줄 알았어. 정확하게 그럴 줄 알았어. 이거 헤헤헤 이러니까. 왜 한 입에 너무나 반을 들라 먹어? 속살을 보고 싶어. 왜? 몰라, 나의 DNA에 각인되어 있어. 아마 봐 이제 그만 해라 말고 못 봐 이리로 꼭 해 사랑은 겨울도 너무 너무
더 줘. 아! 재밌었다. 목욕까지 하고 나왔고요. 이제 집에 갑니다. 탕에 몸도 담그고 아주 야무지게 목욕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찜질방 그 브이로그 이렇게 찍어보고 왔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 왜 이렇게 안 맵게 생겼지? 맵게 먹고 싶은데. 집에 바가 있어요. 먹자용. 잘 먹겠습니다. Duck bars. Duck bars. 계란 맛있다. 계란찜. 살이 하나 넣을 거 그랬나? 근데 확실히 뼈가 더 맛있긴 하다. 그니까 뼈는 그 맛이 안 난다. 뼈는 그 맛이 안 나. 왜일까? 그 사골 끓이듯이 그 뼈 국물이 좀 나야 되지 않나? 그런가? 확실히 뭐든지 뼈가 맛있어. 치킨도 순살보다는 뼈가 맛있어. 맞아. 찜닭도. 그냥 무뼈닭발 먹어보면서 맛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 그냥 쏙쏙 신내냠 이 정도지. 이거 진짜 맛있다. 이런 적 무뼈닭발한테는 없었던 것 같아. 뼈닭발 시킬 거 그런가? 사실 뼈도 맛있긴 해.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어. 노페인 노게인. 아니면은 뼈닭발은 진짜 조금씩밖에 먹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감질맛? 그래, 게장도 순살 게장은 별로 맛이 안 살잖아. 맞아 맞아. 근데 묵뼈닭발 뼈는 어떻게 발라내는 걸까? 이렇게 이걸 루먹어 어떻게 발라낸다는데? 근데 국물 닭발 먹을 때 네가 숙주 넣어서 먹으라 했잖아. 네가 콩나물보다 숙주를 더 좋아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더 좋아해서. 콩나물보다 숙주야. 숙주가 더 맛있지 않냐? 아삭아삭하고. 근데 숙주가 좀 더 작다 그랬잖아? 네가 금방 흐물흐물해져. 그것이 좋습니다.